지금 운동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빨리 점심 준비해 보려고 해요. 팬트리에 이게 있더라고요. 라이스 페이퍼. 이게 쌈싸 먹고 이러면 정말 맛있는데 자주 안해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좀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음식과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좀 식물성으로 먹어볼까 해요. 템페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. 이 템페를 단백질로 사용을 할 거고 집에 있는 채소가 양배추,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프리카 색깔별로 다 있어요. 근데 코스코에서 샀는데 다 사용을 해볼 거고 오이도 들어가요. 오이도 집에 많아서 파를 좀 넣어볼 거고 그다음에 아보카도. 아보카도는 여러 가지 뭐 비타민, 미네랄, 좋은 지방 항상 꼭 먹어야 되잖아요. 이게 칼로리 자체는 높지만 정말 근데 칼로리라는 게참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고, 그다음에 칼로리를 태우는 정도도 다 다르고, 가공식품 말고 이런 걸로 섭취를 하시면 몸에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절대 살이 찌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지방 많이 드셔보세요. 뭐 아보카도나 견과류 이런 걸로 많이 드시면 좋겠죠? 로메인 상추, 고수, 실란트로 있어서 좀 씻어봤어요. 그리고 이제 밖에서 지금 따온 민트. 민트 많이 들어가잖아요, 그쵸? 베트남 음식만 해도 이런 실란트로, 민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향이 확 나야지 그쪽 음식 먹는 느낌도 나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있으면 사용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소스는 좀 무난한 그 피넛 소스, 피넛 버터 넣어서 간장이랑 뭐 식초랑 넣어서 하는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, 그다음에 피쉬 소스 베이스에 눅점이라는 그 소스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. 액젓이죠. 베트남 스타일의 액젓. 뭐, 라임이랑 이런 걸 섞어가지고, 눅점 소스 만들어 보고. 빨리 준비를 해볼게요.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. 이 템페가, 검은콩 템페예요. 파하프 템페라고 굉장히 맛있어요. 인도네시아에서 원래 시작된 콩 발효 식품이에요. 근데 발효 식품 특유의 냄새가 전혀 없고, 굉장히 고소하거든요. 같은 양을 봤을 때 두부보다 단백질이 한두배 가까이 많아요. 근데 그만큼 뭐 밀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겠죠? 이렇게 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이게 자체가 굉장히 중성적인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념을 해도 다잘 어울리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. 양배추. 조그맣는데도 굉장히 많아요. 많이씩 싸 먹으려고. 정도 해볼까요? 좀 예쁘게 놓으려면 잘라내고 이건 먹고 색깔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.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빨간색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구입할 때는 항상 빨간색을 제일 많이 사요. 이 주황색은 당근 있으시면 당근을 사용하셔도 좋고 당근이 없어서 오늘은 또 먹어. 진짜 맛이 살짝 달라요. 이렇게 놓고, 좀막 파, 양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좀 웃기지만 옆에 놔볼게요. 다음에 돌려깎기 해서. 중간에 넣어볼게요. 뭔가를 예쁘게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못하는 거. 예쁘게 하기. 실란트로를 여기 좀 놔보고. 정말 허브를 많이 넣고 싸야지 맛있어요. 민트가 정말 잘 자라요. 잡초처럼 자라요. 깻잎보다 잘 자라는 건 처음 봤어요. 깻잎이랑 민트 같은 거는 새로 뭐 심거나 안 뿌려줘도 그냥 알아서 다음 봄 되면 자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민트. 여기까지 됐어요. 아보카도는 먹기 직전에 자를 거고요. 템페를 조금 구워볼게요. 그냥 먹긴 좀 그렇고 살짝 후라이팬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좀 구워볼 거예요. 냄새 엄청 좋아요. 고소해. 이렇게 길쭉하게
이제 피넛버터 소스 만들어 볼게요. 집에서 만든 피넛버터 우선 4분의 1컵 링크 남길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4분의 1컵 물 4분의 1컵 현미식초 한 테이블 스푼 라임즙 넣으셔도 돼요. 간장 한 테이블 스푼 메이플 시럽 100% 메이플 시럽 한 테이블 스푼 참기름 조금 한 반 티스푼 정도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. 됐어요. 이게 다예요. 한번 섞어 볼게요. 아 그다음에 마늘 조금 넣을게요. 큰 거 한 톨 정도만 잘 풀어줘야 돼요. 그 피넛버터가 잘 섞일 때까지 좀 물이 많은 것 같아도 섞이면 괜찮거든요. 사람마다 취향인데 저는 너무 뻑뻑한 건 안 좋아해요. 소스가 이건 다 됐고요. 그 다음에 그 눅점 물 4분의 1컵 2 테이블 스푼 이거 피쉬 소스 베트남 피쉬 소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뭐 멸치액젓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하나 가지고 있어요. 라임즙 100% 라임즙 물 안 섞인 완전히 라임만 들어간 좋은 거 있으면 사서 이렇게 쓰시면 편해요. 짜서 쓰시면 가장 좋겠지만 비정제 코코넛 설탕 한 테이블 스푼 사 먹는 거보다는 덜 달 거예요. 조금은 달짝지근해야 맛있으니까 또 마늘 한 큰 거 하나 됐어요. 섞어볼게요. 괜찮아요. 그 라임의 향이 향긋해요. 정말 저 피넛 소스에도 라임을 넣으면 또 그 색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세요. 소스 두 가지 뭔가 더 좀 더 뻑뻑해진 느낌이죠? 그래서 여기다가 이 템페 구운 거를 같이 넣어볼게요. 괜찮죠? 아보카도는 반 갈라서 잘 익었어요. 손 조심하세요. 다칠 것 같으시면 그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밥 먹는 칼 있죠? 그걸로 하세요. 우선 하나만 얹을게요. 괜찮죠?